안녕하세요. 전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스 컨디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컨디션은 결국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의 어떤 그 취약점, set UID가 설정되어 있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바로 그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기법이 되겠습니다. 레이스 컨디션, 글자 그대로 보시면 이해가겠습니다. 경쟁 상태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려는 여러 프로세스가 서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요 느낌 그대로 우리가 다음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멀티태스킹 메커니즘을, 그런 메커니즘의 취약점을 이용한 거고요. 서로 다른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가 같은 자원을 공유할 때 실행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이용한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악의적인 익스플로잇이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채는 거죠. 그 가로채서 루트 권한, 즉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그 과정을 레이스 컨디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기법의 한 종류이고,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한다 이러면 버프 오버플로우나 힙 오버플로우 또는 포맷 스트링이나 웹 어플리케이션 해킹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함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레이스 컨디션의 구성 요소를 뽑아보면 대략 레이스 컨디션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스 컨디션의 구성 요소는 멀티태스킹이란 게 있고요. 임시 파일이란 게 있고 심볼릭 링크가 있고 익스플로잇 총 4개가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CPU 경합이나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의 불규칙 경쟁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기 때문에 레이스 컨디션이 유발되는 거고요. 레이스 컨디션은 반드시 임시 파일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해킹 대상이 되는 파일을 임시 파일이고요. 이거는 주로 정상적인 프로세스들이 임시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란 것은 관리자 권한, 즉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바로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 프로세스가 임시 파일을 만들거든요. 이게 set UID가 걸렸다는 의미는 set UID라는 것은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일을 실행하는 동안 자신이 그 파일의 소유자가 되는 그 설정표이라고 그럴까요? 설정 명령입니다. 그래서 set UID가 걸린 프로세스, 즉 루트 권한으로 어떤 특정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 저 루트 프로세스, 그죠? 루트 권한으로 실행된 프로세스겠죠? 그 프로세스나 바이너리 파일을 주로 공격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임시 파일을 만들 때 루트 권한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임시 파일은 set UID가 걸려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루트 권한으로 잠시 탈취하면 루트 권한으로 임시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볼릭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심볼릭 링크는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윈도우즈의 바로가기와 같은 유사한 개념이고요. 실제 파일의 경로를 가리키는 파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잇은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임시 파일 생성 이전에 동일한 이름의 임시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익스플로잇이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어떤 임시 파일을 생성할지 그 파일명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임시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익스플로잇이 그 임시 파일을 먼저 생성해 버려요. 그러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그 임시 파일을 자기가 만든 줄 알고 그 임시 파일을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면 그 실행하는 게 뭐죠? 루트 권한으로 실행하게 되죠. set UID가 걸려 있기 때문에 set UID가 걸렸기 때문에 루트 권한을 실행하게 되죠. 루트 권한을 실행하게 되면 그 안에는 심볼 링크가 걸려 있어서 그 심볼 링크가 걸려 있는 실제 물리적인 파일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파일이 악성 코드가 들어 있는 파일이라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임시 파일을 신뢰하고 실행하게 되어 악의적 정보 유출이 가능하, 즉 관리자 권한을 유출하거나 또는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악의적인 파일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레이스 컨디션의 구성 요소이면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스 컨디션의 필수 조건을 보면 임시 파일의 이름을 해커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이 익스플로잇이 그 파일을 미리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격 대상이 레이스 컨디션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즉, 이렇게 되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만약에 자기가 생성하지 않았다고 인지되는 임시 파일들은 실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보안 코드가 내장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되게 취약한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임시 파일을 생성, 반드시 임시 파일을 중심으로 동작된다는 점. 임시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센 UID가 걸려 있어서 이게 루트 권한으로 실행된다는 점. 그리고 센 UID는 파일을 실행 중인 동안 자신이 그 파일을 소유자로 변하는 설정. 이거는 이제 그 파일마다 센 UID가 셋업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을 없애려고 그러면 첫 번째 센 UID를 없애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센 UID를 제거하는 파일마다 실행 파일마다 센 UID를 제거해 버리면 그 파일이 실행되면서 프로세스가 돌아와도 센 UID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스 컨디션 조건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실행되는 프로세스 내부에는 자기가 임시 파일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 두 가지만 해도 레이스 컨디션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고, 참고로 최근에는 신종 레이스 컨디션이 나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자기가 만들지 않은 임시 파일 또는 임시 파일 안에 심볼릭 링크가 걸려 있다고 하면 강제로 제거해 버리는 코드들이 보안 코드로 탑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잇은 그걸 이미 깨닫고 심볼릭 링크가 삭제된 임시 파일을 다시 또 가공합니다. 심볼릭 링크를 심도록.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재작업을 하는 이런 최신 레이스 컨디션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여기까지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